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체크하고 뉴스 브리핑 하도록 하죠. 자, 미국 다우존스가 0.73%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으로 쳐져도 또 올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변곡 구간에서 윗방향으로 틀었다 양호입니다. 자, 전고점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마이너스 0.11% 상승하다 좀 밀려버렸는데 20일 5일도 터치 안 했기 때문에 양호입니다. 자, 적당하니 땡기면서 끝내면 좋을 텐데 좀 밀려서 끝냈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소폭 하락이기 때문에 상승폭 못 지켜낸 정도이기 때문에 신고가 인근에서 밀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라임이 좀 맞아집니까?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플러스 0.27% 상승. 그리고 독일도 플러스 0.75% 상승. 자, 전일 상해는 쉬었고요. 홍콩도 쉬었고, 자, 니케이 일본 했죠. 신고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은 일본 엔화 약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엔달러 환율이 점점점 고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출이 중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출이 많은 일본이 지금 주가에 좋은 영향, 수출 많은 나라나 수출 업체는 환율이 올라가면 이득이 되는 거겠죠. 그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 우리나라 IMF 때 2,000원 해버려요. 그러면 수출하는 사람은 연필 한 자루 수출하면 1달러 받는데 1,000원 뺏게 우리나라 가치가 안 되는데 2,000원 되면 자 좋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수출도 하지만 원자재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결제해야 될 것, 달러를 결제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우리는 환율 올라가면 안 좋아요. 지금 나중에 환율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1,100원대 정도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외국인 자금 이탈 문제 이런 거는 현재 별로 없는데 계속해서 이어나갈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건 여기서 끊고요. 자, 대만의 가권. 자, 상승 0.41입니다. 그래서 니케이가 올라감으로 해서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쉽게 말해서 달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1달러로 예를 들면 옛날에는 똑같은 가치라 하더라도 1달러가 좀 안 되는 일본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1달러였는데 어렵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차가 하나 있는데 100달러를 주고 샀다 칩시다. 그러면 엔화가 떨어지면 한국은 100달러를 줘야 되고 일본은 99달러, 98달러 주게 되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출석 체크와 함께 이해된다. 1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해외시장 양호한데 우리나라 야간시장은 비실비실 했습니다. 그냥 붙들어 놨어요. 마이너스 0.07. 자, 외국인 뭐 소폭 매도 159계약은 뭐 판 것도 아니죠. 자, 메이저한테 넘겼다 이겁니다. 저녁에 급등락 시키기 싫고 요새 좀 하는 게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간으로 넘겼어요. 자,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서서히 옵션 만기일에 영향권이 들어간다. 자, 이거 보시면 전부 다 빠졌어요. 콜 옵션도 빠지고 풋 옵션도 빠지고 왜? 왔다 갔다 횡보권에 있으면 옵션 다 빠진다. 이해되시죠? 자, 옵션 만기일 영향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보죠. 자, 그 이전에 뉴스에도 나중에 나오니까 오일, 닥터K는 오일 전문가입니다. 자, 닥터K가 오일 내려간다 했습니까? 올라간다 했습니까? 오일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란에 대한 추가 예전처럼 제재 조치 11월부터 들어가겠다. 맞습니까? 네, 맞네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도 있고 중국의 시노팩이라는 국영 석유화학 회사가 자, 이란에 원유 제재 들어가겠다 하니까 원유 이란산을 절반 이하로 그냥 수입량을 확 줄여버리고
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름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달러 수준으로 간다 그런 전망도 있고요. 닥터 K도 기름값은 쭉쭉 올라간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니 정유주에 수혜가 있다 이랬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연한 내용밖에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이 프렌드 상혁이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SK 이노베이션, S-Oil 날라갔어요. 그 이유들이, 자, 예전에 쌌을 때 가지고 있는 원유 있지 않습니까? 원유를 뭐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겠습니까? 정제 안 하지 않습니까? 저기 밑에 20, 60달러, 50달러 때 사놓았던 정제유가 지금 현재 70달러 넘어가니까 마진 폭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가 올라가게 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정제 마진이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 K-POP, 요새 뭐 방탄소년단, 빌보드 두 번이나 1등하는 우리나라, 이제 한류가 문화의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으로 신곡각군으로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잘 가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본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브리핑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북미 관계. 자, 북한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야, 너가 덜루리는 하기 싫다. 응? 확실한 어떤 너희도 정전이라든지 이런 협정 없으면 우리가 먼저 비핵화 이런 거 먼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그죠? 자, 쉽게 말해서 트럼프의 그 중간 선거에 덜러리 역할만 하진 않겠다. 그런 강한 자세가 좀 보이고요. 남한, 북한 공동으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철도 이어지는 부분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면 되는가. 이런 부분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남북 경협 별 무리 없을 것 같다는 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편입했어요. GS건설 편입했고요. 자, 그리고 대출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 상장사 250억이나 있다. 문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대형 우량주만 고집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현재 상황에 포트폴리오 편입한 거 전부 플러스입니다. 보합 내지는 전부 플러스. GS건설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건설 추가 상승. 호텔신라 보합. 현대차 보합. 자, 셀트리온도 어제 편입했습니다. 29만 천원 정도에 편입했어요.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여기서 편입했어요. 여기 29만 1500원. 자, 뭐 산에 만에 뭐 내려가네 만에 올라가네 이야기 뭐 신나게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결과로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면요. 자, 올해 수출이 6천억 달러 규모로 6천억 달러 규모를 돌파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개 업종 중에 10개의 그 업종이란 거 이런 거 있죠. 석유, 화학, 조선, 철강 이런 거 있죠. 10개의 업종군들은 수출이 감소되고 있고, 반도체가 수출의 4분의 1 정도로 너무 치중돼 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고용이 좀 촉진되려면 선박, 자동차, 가전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나오면서 성장성이 있어야 추가 인원도 채용을 하고 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고용 확대적인 면은 수혜가 없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실적 그러니까 수주 소식도 있고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조선주, 통신주, 바이오주는 이제 다시 재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돼 있던 내수 관련주들, 여행, 호텔, 카지노, 그다음 화장품 관련 이런 주식들이 이제 다시 조금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것은 뭐 뉴스나 이런 거 저는 거의 패스했거든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걸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기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프타를 대신해서 이름이 명명됐는데 USMCA. 자, 쉽게 말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새롭게 캐나다와는 멕시코와는 벌써 체결돼 있었고, 캐나다와도 이제 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USMCA라고 명명을 하면서 새로운 무역협정이 타결됐다. 그런 소식도 있고요.
아까 기름값도 2014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닥터 케인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한 3년 내렸기 때문에 한 3년 올라가야 된다. 동기간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안에 기름값 내려갈 일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큰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주기. 경기라는 것도 주기가 한 10년마다 한번 있는 걸로 아는데, 자, 2007년에 급등했고, 2008년에 급락했고, 2017년에 급등했고, 2018년에 뭐 급락까지는 아닙니다만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허 이하, 밀감 잘 따고 있냐? 야, 밀감 잘 따고 있냐? 야, 70명? 야, 100명 찍어 봅시다. 여러분들, 닥터K 방송 퀄리티 있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주위에 계신 분한 분씩한테만 소개하십시오. 같이 들으면 좋잖아요.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런 거 말, 이야기 방송하면 안 좋지 않나요? 왜요? 이러니까. 이렇게 핵심적이고, 이런 거다 가르쳐 줘버리면 다른 사람 돈다 벗는데요? 우리만 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예전에. No. 다 같이 잘 돼야 된다.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마음을 곱게 쓰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에 이렇게 모여 계신 분들 반드시 성공자의 반열에 올랐을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도 상쾌한 하루 보내면서 나는 할수 있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오늘 마이 프렌드 플라이 드래곤을 만나거든. 앤드 지우를 만나거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돈은 방송 광고료 5천원 벌지만 행복합니다. 처음부터 이상해. 행복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수 없는 친구를 사고 있어요, 저는. 친구가 50명이 넘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방송 퀄리티 있다 생각하시면 추천하십시오. 같이 듣자고. (목소리) 자, 장 시작 1분 전입니다. 자, 뭐 포트폴리오 보합권 내지는 약보합권 형성되고 있어요. 자, 장 시작합니다.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종목군 위주로 한번 딱 먼저 훑고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여기 있는 거 재빠르게 한 번씩 딱 돌려보세요. 닥터K는 닥터K의 입장에서 분석을 할 테니까 기로만 들어도 일단 되잖아요. 그죠? 빠르게 장 초반에 어떤 업종이 강세로 돌아서는지 체크하십시오. 자, 일단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큰 전광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그냥 초반에 약간 강세. 야, 조선 보합권 건설. 자, GS건설 추가 상승하고 현대건설은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어요. GS건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여기서 상세 되는 겁니다. 자, 현대건설도 곧 쫓아갈 거예요. GS건설 8시점쯤 돼서 팔아버리고 현대건설로 엎어칩니다. 그 전략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업종 내 순환매. 자, 셀트리온 어제 샀는데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동차, 현대차 걱정이 없어. 됐어. 자, 2차전지 약간 강세. 남북경협 마이너스로 지금 출발하네요. 시총 상위, 코스닥, 플러스권. 자, 내수. 내수 괜찮고. 호텔신라 플러스권. 플러스권입니다. 11만원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딴 거. 간단하게만 딱 체크합니다. 지금 바빠요. 아침에. 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환율 내려갔고요. 자, 베이시스 플러스권 출발. 자, 프로그램 일단 됐고. 자, 코스피 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몇분 됐어요? 1분 지났네. 자, 보합권 코스닥 플러스 0.11. 자, 선물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양호. 개인이 풋 들어오죠. 굿입니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 들어오면 주식수 안 빠진다. 일단은 5억 규모니까
모릅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고, 포트폴리오 종목군들 먼저 체크할게요. 현대차 30분봉이에요. 이거는 현대차 양호 걱정할 거 1도 없고요. 호텔신라, 자 여기서 위로 올라타면 별 문제 없고, GS건설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 지금 6% 넘게 먹었어요. 한7% 가까이 먹었어요. 현대건설, 아 현대건설 조금 약합니다. LS전자는 팔았으니까 상관없고, 셀트리온은 빨리 넘어갑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어디 갔어? 셀트리온 사자마자 먹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야, 용순아, 보고 있냐? 네가 마련돼서 빠졌고, 내가 사니까 올라가네? 너 아직 홀딩했으면 아직 손해지? 어? 그렇게 하지 마라. 헛소리도 하지 말고. 일단은 양호입니다. 자, 현대건설. 지지부진하네요. 그죠? 그러나, 뭐라고요? 업종, 별 순환매, 아 업종 내 순환매, GS건설이 이렇게 강하게 가면 이것도 어느 정도 전고점까지는 갈수 있어 보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GS건설 일단 홀딩, 일단 홀딩이고요. 여기 깨면 54,000원 깨면 가지고 있는 거 비중 3분의 1 축소합니다. 저기 깨면 안 돼요. 자, 현대건설 그대로 홀딩. 현대건설은 여기 밑에 6만 원대까지도 허용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를 안 깨야 돼요. 6만 5,700원, 6만 4,000원권 정도는 안 깨야 됩니다. 그러나 밑으로 여기서 짧게 끊어내든 아니면 뭐 상황을 적당히 봐서 홀딩을 더 하든 그건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걱정하지 말고 들고 계세요 그냥. 자, 코스피 보합권입니다. 강보합권. 현대차는 걱정할 거 1도 없고요. 호텔신라도 반등 시도만 나오면 전부 다 플러스권을 돌았습니다. 여기서 챙겨 먹고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런 거 빠지는 거안 쳐다본다고요. 왜 던지는 줄 아세요? 이거는 딴건 들고 있으라 해놓고 고점 부위에 여기 저항권을 미리 인식하고 있거든. 그러면 밀릴 수도 있는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던지는 겁니다. 이건 왜안 던지는 줄 아세요? 신고 갖고는 가고 있거든. 그죠? 안 던져요,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어떤 건 던지고, 어떤 건안 던지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안 깨지면 안 던진다고요. 미리 여기서 4분의 1 끊었거든. 그리고 요만큼 안 빠지면 안 던진다 그랬거든. 그죠? 요렇게. 처음에는 여기를 깨면 던질라 했는데, 하는 폼이 건설주가 안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더 넓혔어요. 차익 실현하는 범위를 넓혔는데, 오늘 밀리면 여기 정도 깨지면 또 4분의 1 매도, 또 여기, 아이고, 여기 깨지면 4분의 1 매도, 여기 깨지면 또 4분의 1 매도. 3분의 1, 아, 그럼 4분의 1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나중 보고 또 치고받고, 사놓을 수 있으면 치고받고. 호텔신라 좀 비리비리하네. 자, 셀트리온, 일단 양호입니다. 자, 올라간다! 셀트리온. 싼반 사지 마라 했어요. 핫주 이하.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매도. 자, 어서들 오시고. 핫주. 여기 사고, 여기 엄복 떨어진 뭐라고? 갭 상승했다 떨어진 뭐라고? 청산. 절반 청산. 밑으로 더 쳐질 수 있어요. 요거 깨지면 다 청산. 53만 천원. 지금 조정 받을 타이밍이야. 더 올라가긴 좀 부담돼요.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용순아 보고 있어? 올라간다고 여기서 하니까 네가 마련돼서 내려갔네. 헛소리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말한 자리에선 파는 자리야. 어? 31만원에서 던져야 되는데 뭔 똥소리? 안 빠지네요? 빠졌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그리고 다시 산다고 29만 2천원에. 얼마 세이브인 줄 알아? 뭣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헛소리 찍찍 날리지 말고. 지우, 들고 가, 그냥. 여기 안 깨면 문제 없어. 29만 천원. 지우가 25% 더 갔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등한 사람 좀 있어요, 여기에.
일단 상황을 봐야 되지만 바이오가 벌겄네. No problem. 홀딩. 좀 끌고 가보자, 이번엔 한번. 30만 원 이상 끌고 가보자. 자, 외국계 매수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삼형제 다양호 일단. 그러나 다른 종목 별로예요. 살라면 셀트리온 사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엎어쳤다는 사람 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빠지고 있는데 말 엎어쳐요. 물타기 하면 안 돼. 그런 거다 포기하고 만약에 빠지면 손절하든지 하고 셀트리온 들어가야지. 죄송합니다. 아침에 목소리 안 좋네요. 여러분들 어저께 LS 산전 손절했어요. 더 빠지죠? 그죠? 삐리삐리함 던져버려야 돼요. 자,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있는 분 계시다 했잖아. 빠져서 물타기 했습니다. 빠져서 물타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좋아서 빠지는 건데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셀트리온으로 갈아타야죠. 갈아타.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내거 빠진다고 용서바에 안 올라가요.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야 돼요. 가는 쪽에 힘 실어주고 포인트 놨는데 사줘야 돼. 이렇게 포인트 세개 돌파하면 살만해. 올라갔잖아요, 사자마자. 그죠? 사자마자 셀트리온 올라갔어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포트폴리오 빨리 체크 갑니다. 현대차 아무 걱정 없고, 외국계 또 들어오고, 현대건설 외국계 뭐 비슷비슷하고 약간 약세. 그러나 최근에 외국인 계속 들어와요. 별 걱정 없어요. GS건설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홀딩. 여기 깨기 전까지 홀딩. 여기 54,000원 깨기 전까지 쉽게 던지지 마세요. 이거 가면 세게 가. 왜? 목표치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목표치 계산해 봅시다. 46,600원에서, 아, 계산 안 된다. 4,000원, 7,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7,000원 같으면, 자, 58,000원 정도, 57, 8,000원 정도 목표치 적어 놓으세요. 57, 8,000원. 저는 대충 눈을 보면 나중에 알수 있으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보니까 올라갈 거 보이잖아. 눈에 보이잖아. 보세요. 보이잖아요. 올라갈 폭이. 안 던져. 안 던집니다. 왜 던져? 숟가락 팍 꼽았어. 외국인들 드론에.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 애들 막 드론에. 행님 한입 맛! 팍 꼽았어요. 셀트리온 최근에 안 좋은데 살수 있는 모양입니다. 샀어요, 일단. 전기전자는 SDI가 최고예요, 제가 보기 현재. 삼성전자 최고 아닙니다. 살 타이밍을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SDI에 대한 좋은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SDI를 잡아줬어야 돼, 사실은. 자, 삼성전기는 이제 조금 모양이 거시기예요. 생각대로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샀다 하길래, 고민 많이 하는 이야기 보셨습니까? 잘못 올라가요. 계속 은봉이에요, 계속.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는 SDI가 최고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자, 오기! 오기! 일단 삼성전자 홀딩. 자, 무조건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뭐니 뭐니 말할 거예요. 반말 아닙니다. 그냥 재밌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할 겁니다. 자,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오니까 홀딩! 오기! 오기를 간다고 대답 안 하네, 또. 오기 누님, 홀딩! 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몇분 계시죠? 준구이야! 홀딩! 시장 돌아서면 올라가요. 여기 48,000원까지는 홀딩. 현대차,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GS건설, 매수 들어오고 있고, 호텔신라, 매수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매수 들어오고 있고, No problem. 삼성전자까지. 나머지는 내하고 별로 상관없어. 자, 외국인 선물 매수세 양호. 콜풋 비슷하니까 상관없고. 자, 매수세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개인이 지금 매수세 들고 있어요.
야, 지우야, 이 완전 단타군의 전형적인 지금 발상을 하고 있다. 바다닥 안 그리면 지금 미치겠지? 이 완전 단타군이야, 내가 보기에. 자, 잠깐만, 이게 맞아요? 아, 이건 뭐 이상한데. 13, 아, 맞네. 아, 여기 안 보여가지고 퐁두 개뿐인 줄 알았어요. 13분인데 5분 퐁이 두 개뿐인가요? 이거 못 보고. 이거 맞나 싶어. 하도 HDS도 뻑도 많이 나고. 요새, 기계들이 저한테 태클 걸어요. 사람들도 태클 걸기도 하는데, 컴퓨터도 아침에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가 잘못됐나? 시간 다 돼가는데, 나중에 보면 컴퓨터 안 켜고 모니터 안 켜진다고, 모니터 막 이것저것 별거 다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웃겨가지고, 참. 자, 현재, 뭐, 그만해요. 근데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분석을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아까 해외시장 보셨죠? 해외시장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아시아권도 비교적 양호해. 그러면 하나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금리 격차? 미국이 지금 2.25% 아닙니까? 금리가. 우리가 1.5기 때문에 금리의 간격 때문에 그런가? 우리나라 지금 힘이 없어요. 여기서 좀 치고 가야 되는데, 아니면, 한, 어느 정도 목표치 왔으니까 숨 고르기 좀 하는 건가? 자, 여러분들. 시간 조정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기간 조정. 여기서 얼마만큼 올랐느냐? 대략 7일 올랐어요. 그죠? 한, 둘, 셋, 3일. 오늘이나 내일까지 쉬어도 원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신다. 이해된다. 7번. 자, 7일을 스트레이트로 올랐거든? 그럼 2, 3일 눌려도, 3, 4일 눌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속도 조절 중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코스닥이 못 가는 건 이해하겠어요.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올랐거든. 이건 좀 조정 받아야 돼요. 근데 코스피가 좀 빌빌거리는 거는 저 기간 조정 내지는 금리 간격 차이? 근데 금리 간격 차이가 난다면 외국인이 돈을 빼야 되는데 돈도 그렇게 심하게 안 빼요. 오히려 매수세 들어왔거든요. 자, 1조 한 7천억 가까이. 여기 빼면 한 2조 가까이 들어왔어, 최근에. 그리고 던져버렸으니까 뭐한 1조 7천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셈인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크게 매도 기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스 사들어오면서 여기를 띄웠거든요. 그리고 저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안 주려고 억지로 막아놨다 방 띄웠으니까, 상방향으로 가려는 시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도 스트레이트 좀 올랐고, 여기 저항권에, 120일의 저항권에, 그리고 목표치, 단기 목표치 이렇게 하면 2370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조정한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포트폴리오 100으로 채워갑니다. 쩔지 않아요. 100입니다. 현대차 플러스권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는 전부 다 플러스일 겁니다. 마이너스 인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쭉 들고 갑니다. 언제? 언제까지? 저번처럼. 현대차, 여기에서 신나게 사고 팔고 해먹고, 여기 인근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팔고 나니까 떨어졌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팔고 나면 떨어져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끊어먹었어요. 팔고 나니까 떨어지네. 이야, 희한하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샀었어. 55만 원 사고 나니까, 팔고 나니까 떨어지네. 희한하네. 셀트리온 샀는데 안 빠지네? 용순아, 보고 있니? 형이 여기서 샀어.
너처럼 저기 30일 만에 물려가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잖아. 형은 거기서 끊어버리고 29만 1000원에 산다, 형은. 알겠냐? 울어라.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들고 있으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끊어먹고, 31만 인근에서 끊어먹고, 여기 다시 사놓으라고요. 어저께 저처럼 여기서 사놓으라고요. 말로만 한거 아닙니다. 산 사람 있어요. 여기 많이 있어요. 적어도 6명 이상 있어요. 올라가려고 하네. 올라갈라 하고 있습니다. 80만 명? 어제 삼바 52만 3천 들어와서 장 초반에 53만 7천에 우리 대표 선수 투입니다. 자, 삼바를 52만 3천에 들어가서 여기입니다. 여기 돌파. 52만 3천 들어가가지고 오늘 53만 7천에 던졌대요. 요거 깨지는 거 보고, 요거 깨지는 거 보고 던져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죠? 선수급은 벌써 쟤하고 생각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이야기하는 거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쟤하고 똑같은 생각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안 틀리면 자기들도 아무것도 안 틀려요, 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제시하는 기법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겠고, 저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게안 틀리죠? 그럼 그 사람들도 수익 나는 겁니다. Very good! Perfect! 핫주!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까. 선수는 던지고 있죠? 절반만 던져. 그리고 여기 깨지면, 53만 2천원 깨지면 다 던져.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거는. 셀트리온 강하게 가자. 29만 8천원. 29만 8천원 가면 첫 번째 청산. 그리고 밀려주면 적당히 돌아서면 다시 매수. 끝까지 안 들고 가요. 여기가 30만 권이 첫 번째 매도. 딱 끊어먹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잘하는 건지,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잘하는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자, 코스피도 위로 띄우면 문제없어요. 띄울 가능성 높고, 셀트리온 저항 돌파, 지지권 지지 거의 확인되고 있고요. 문제없고, 현대건설 올라타고 있습니다. 문제없어요. 야, GS건설이 좀 흔들리고 있네. 자, 54, 54,000 깨면 던져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 잠깐만요. 딱 봅시다. 위에서 밀리죠. 수급 딱 한번 보고. 수급 일단 양호. 야, 처지는데, 근데. 딴 거, 괜찮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세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딴거 신경 못 써요, 지금. 종목에만 딱 신경 쓸랍니다. 현대차 양호, 신경 쓸거 1도 없고, 호텔신라 양호, 신경 쓸거 별로 없습니다. GS건설. 여기 딱 터치하고 내려오면 4분의 1 던질 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4분의 3 갖고 있죠? 자, 그거 통일합니다. 3분의 1이라 명명합니다. 4분의 3이니까 3개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딱 깨지면 3분의 1 던질 거예요. 그리고 요거 깨지면 3분의 1또 던집니다. 3분의 1만 딱 들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에 지지대면 다시 사놓습니다. 전략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깨지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4분의 3이었으니까 3분의 1! 세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3분의 1 던지고 여기 54,000원 더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또 3분의 1 던지고 나머지 3분의 1을 홀딩합니다. 53,500원 깨지기 전까지. 여기서 반등 나오면 팔아먹었던 거 3분의 1 다시 사고, 여기 54,400원 건가가 밀리면 샀던 거또 팔아먹고, 사고 팔고 할 겁니다.
손절 부분. 알겠습니다. 손절 부분 다 이야기해드렸는데, LS 산전 던지라고 던지라고 다 채팅 다 날려드렸어요. 오기 부를 때는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요. 현대건설 말랐고요. 현대건설 많이 났습니까? No! 홀딩! 쫄지 마. 너무 쫄지 마. 세요. 현대건설 왜 쫄입니까? 이게 왜 뭐가 쫄여요 이게? 여기서 샀잖아 여기. 그러고 뭐 추가 좀더 했는데 부러질 건 아닙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트라우마가 있어 지금 보기에. 마음을 조금만 릴렉스 하세요. 조금만. 닥터케이가 박살나고 있는데 그대로 홀딩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올라가면 7만 이상 갈수 있어요. 던질 필요 없습니다. 선물을 선바뀜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선물, 수량, 조회. 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선바뀜 나오고 있으면 안 좋은데. 그죠? 일단 브로스건이긴 한데 그냥 강보아. 자, GS건설 다시 올라타면 안 팝니다. 안 팔아요. 87명? 1번 눌러! 예야! 자, 추석 체크하겠습니다. 새마을 정신 가지고 우리 새마을 운동 노래 한번 들으면서 건설주들이 힘내기를 바라면서. 새나라를 만듭시다 우리. 더 이상 들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저작권으로 방송인 거 하나 또 저작권 위반됩니다. 자, 건설주 걱정 안 해도 돼요. 꼭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닥터 K가 보초서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보초 쓰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손에 쥐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오기, 걱정하지 마. 시그널 날려드릴게. 셀트리온 아직도 양호. 이거 안 깨면 문제없어. 28만 9천원 깨안 깨면 문제없고요. 깨도 문제없어요. 깨도 28만 5천원까지만, 그리고 28만까지도 허용할 수 있어. 문제없어요. 추가하면서 사살하면 돼요. 그럼 빠져나올 수 있어요. 현대건설 쫄지를 마라. 자, 호텔신라 조금만 올라가면 브로스다. 한번 챙겨 먹고 또 브로스 된다. 자, 호텔신라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태클 걸던 거 풀렸는데 수혜받을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닥터케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주 편입하고 싶었고 대북 관련해서 현대차 포트폴리오 돈 많은 사람이 이거 하나 안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삼성전자하고는 갖고 간다 그랬고 갖고 가는데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팔때 되면 팔아먹고 다시 살 때는 다시 사고 그래서 쭉 들고 갈 거고 관심 있는 종목이고 1등이에요 1등 셀트리온도 뭐 바이오 1등 아닙니까 그죠? 1등인데 쭉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매도 시그널 나오면 팔아먹고 다시 줄였다가 매수 시그널 나오면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하겠단 말입니다. 쭉쭉쭉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크게 시장 바라보는 뷰라든지 종목 선정이라든지 목표치라든지 크게 안 틀리고 있어요. 크게 안 틀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90% 이상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 방송합니다. 그런데 좋아요 안 누를 거예요? 좋아요 두명 눌러지가 있네.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좋아요 사람이 79명인데
15개 눌러져 있네요. 그럼 닥터케이가 힘이 나겠습니까? 힘 없으면 방송하고 싶어지겠어요?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싫어요, 꼽는 애들. 찍도 못쓰게. 닥터케이 힘내서 방송 계속할 수 있게. 사랑하면 사랑한다. 표를 해야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잡소리들 못하게. 끼워 맞추기냐? 니 뻥이다. 뭘 끼워 맞춰? 주식은 1도 할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주댕이를 지파가 불러. 주식을 1도 못하는데 사면 무조건 날라가냐? 등신 같은 놈아. 취해서 건설 오래 안 됐어요. 취해서 건설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또 사니까 날라가 버려요 그냥. 셀트리는 어디서 샀는데 올라가네. 물론 어떻게 될지 나중에 봐야 되지만, 그죠? 안 들려요 잘. 근데 헛소리 찍찍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전부 다른 표현 잘못했습니다. 헛소리 하는 애들이 괜히 태클 걸고 싶은가 헛소리 찍찍해요. 영호걸 오셨네. 셀트리온 제약 받으려야지. 그러면 제 머리도 좋거든요. 이거 안 깨져야 돼요. 61선 안 깨져야 돼. 외국인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거시기 해요. 여기 올라가도 8만은 8만 1000원대 넘어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그리고 여기는 더 힘들어 보이고 83,000원대. 만약에 강한 반등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적당히 청산하는 게 나아 보인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밑으로 처진다. 골치 아픈 상황 생겨요. 밑으로 처지면, 여기 깨지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가 흐름. 자, 한미약품이 러시아에 있는 안나 요새 통 소식이 없으신데 여기를 깨지면 제가 이거 사러 간거 아닙니다. 본인이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48만 1000원 깨지면 적당히 청산해야 했는데 잘 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응답 좀 해주십시오. 채팅방에. 많이 바쁘십니까? 바이오가 또 희마리가 없어지네요. 자, 시간 있으니까 체크해보죠. 자, 그동안 낙폭 좀 심했던 IT 전기전자군이 양호합니다. 옥! 옥! 삼성전자 홀딩해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자, 여기 깨지기 전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 딴거 팔고 돈 생길 거잖아요. 삼성전자 홀딩하세요, 일단.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48,000원 정도 가면 떠지세요. 적당히. 네. 정혜님, 많이 바쁘십니까? 채팅방에도 한 번씩 인사해 주세요. 그냥, 굿모닝 한번 하면 돼요. SDI가 강화됐어요. 쫓아나 가지 마세요. 자동차 괜찮고, 조선 괜찮고, 건설도 괜찮고, 건설이 괜찮으니까 얘가 따라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얘가 날랐잖아요. 얘가 가다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 가잖아요. 그럼 끊어먹고, 얘가 못 갔기 때문에 얘를 올라탄다니까요. 이걸로. 그러면 올라가요. 걱정할 거 없어.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죠? 옥!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마요.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우상향 45도는 안 되는데 한 40도 각도로 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각도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이렇게 좋다 안 좋다?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좋고 외국 애들 그냥 들어오네요. 숟가락 팍 꼽아. 걱정하지 말고. 다 플러스권 일본 직전입니다. 다 플러스권 위에 5개. 셀트리온 쉽게는 안 주네. 자, 시장 볼게요. 그냥 그만. 여기서 멈춰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콜풋 다 마이너스. 이해됩니까? 여기서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 할 가능성도 제법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왜 프리미엄 빼먹으려고? 옵션은 복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피 200에 지수를 맞추는 복권인데, 복권 사는 애들은 주로 개인. 이렇게 개인. 복권 파는 애들은 기관 외국인 형님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왔다 갔다 하면 프리미엄 다 빠져요. 그래서 꽝 시켜야 외국인이 수익 납니다. 코스닥은 별로라 했습니다. 별로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0.23. 여기 깨지면 골치 아파요. 813 깨지면 골치 아파요. 지금 이평선 이탈했습니다. 241 빨리 돌파, 빨리 되돌려내지 못하면 문제 생깁니다. 코스닥 가지고 있는 거 적당히 던지세요. 본인들 알아서 판단해보고. 마이너스 나고 있다고 버티고 있다 더 두드려 맞아요. 눈탱이 더 두드려 맞습니다. 코스닥 안 좋다 그래서 하락폭 있다 그랬습니다. 하락폭 충분히 보인다 그랬어요. 그에 비하면 코스피가 그나마 양호. 코스닥은 보세요. 스트레이트로 빠졌어. 며칠째 스트레이트로. 그죠? 재끼 시작하면 코스닥에 바이오 많이 있다 했습니다. 어저께 바이오가 갑자기 돌아서길래 셀트리온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삼바는 적당히 처리해라 했고. 삼바 핫주 핫주 다 던져버려. 그냥 플러스잖아. 여기 샀잖아. 다 던져버려. 먹을 거 없어요 이제 별로. LS 손절 상관없어요. 조금 했으니까 큰 손절 안 나왔을 겁니다. 딴 거로 먹으세요. 뭘로 먹느냐 내가 알려드릴게. 현대건설사 영희님 전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지는데 현대건설사 어저께 LS 산전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걸. 아마 장담은 못해요. 여기 위에 7만원 이상까지 갈 수 있어요. 3천원 정도 먹을 거 보입니다. 그럼 4% 되잖아요. LS 산전 제가 얘기해가 2% 이상 안 깨졌을 겁니다. 사 플러스권 그 뭡니까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최영희님이 닥터K에 대한 좀 신뢰가 있어 보이니까 이번주 안으로 채팅방 초대할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공부하세요. 주식기초 강의 그거 보긴 보는데 그거 말고 주식상처보 탈출 팁이라고 폴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보는데 2시간도 안걸려요. 그 밑에 댓글 다 달리면 채팅방 초대합니다. 그거 필살기에요. 필살기. 아무한테나 공짜로 풀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만 다 알면 그것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돈 별로 안 잃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겠다. 1번 하겠다. 하기 싫은 말고. 자 그렇습니다. 옥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 올라가잖아요. 쫄아가지고 던지라 했습니까? NO! 들어가라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돼 있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 왜?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GS건설이 많이 가고 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걸 못 사면 기관 외국인들도 현대건설에 관심 가진다니까요. 제 말이 안 틀리잖아. 요거 못 사겠어요. 살 수 있는 자리라니까. 살 수 있는 자리 밑에 다 받쳐놓고 뭐가 걱정이에요. 안 빠진다니까. 잘 빠져도 밑에 비빌 언덕이 많이 있어요. 돌파된 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62,500원대 지지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빠져도 20일 깨져도 60일 120일 전부 정배열인데 사는 자리에 사는 자리. 오히려 닥터키 첫 번째 입성도 사는 자리에서 입성했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쫄지 마세요. 마음을 너그럽게가 아니라 여유를 좀 가지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다 알아요. 손실이 있고 이러니까 트라우마 생기고 불안하고 조금만 빠지면 조급증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현대건설 4이라는 순간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저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아, 또 빠지면 또 어떡하지? 이 조급증 내지는 불안감이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을 밝히잖아요.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지나간 건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본인이 인정한댔지 않습니까? 공부 천천히 해가면서 노력하면
천천히, 천천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만큼만 실천하세요. 그렇게 하면 잘해낼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명상하세요. 심호흡하면서. 세 번. 세 번.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예전에 내가 아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손실 봤다면 이제는 노력하고 있다. 아는 것만 실천하자. 더 길게 하기 힘드니까 명상하십시오.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안에 보면 명상 그것도 있어요.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습니다. 자, GS 건설도 던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 5만 4천원. 그리고 아까 여기 이평선 말했죠? 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차익 실현선 밑으로 내립니다. 5만 4천원 안 깨면 홀딩. 아시겠죠? 5만 4천원 안 깨면 홀딩입니다. 5만 4천원 깨면 3분의 1씩 던지세요. 그 밑에도 3분의 1 던지고. 그랬다가 끝이 아닙니다. 3분의 1은 들고 갑니다. 밑에서 사야 될 자리 나오면 다시 사세요. 팔아먹은 거. 현대건설 마이너스 0.7에서 플러스 0.7입니다. 갑니다, 이거. 간다 그랬어. 셀트리온. 야, 지저분하네, 진짜. 자, 방송 못 들어도 채팅 날려주잖아. 핸드폰만 손에 딱 쥐고 있으세요. 채팅 날려드립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했다고 땡 아니잖아. 날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 거 내가 읽었는지 뭐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도 많이 보이십니다. 공부, 아까 말했던 주식, 시장초보 탈출 팁다 공부하시고 밑에 댓글 다시면 이번 주 안으로 봐서 채팅방 초대합니다. 훨씬 나아요. 채팅방 들어오면 돈 달라, 뭐 가입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챙겨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저 가야 할 시간 다 됐네요. 자, 채팅 내용은 뭐 별다른 내용 없고, 야, 호텔 신라 좀 비리비리하네. 야, 근데 풀빵해라 안 그랬습니다. 다섯 번 나눠서 했으니까 맨 처음 한번 샀던 거 팔아먹었으니까 어저께 한두 번 샀고 두세 번살거 남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두세 번 정도는 살거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안 깨면 별 문제는 없어요. 10만 5천원 안 깨면 별 문제는 없는데. 외국계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큰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야, 셀트리온 마이너스로 밀려 바작바작하고 있네. 셀트리온 대응 잘 하세요.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살만한 자리예요. 밀려도 28만까지 정도 밀려도 다시 추가 매수하면 빠져나올 가능성 훨씬 높은 자리니까 잘 보고, 그 전에 더 밀리는 게 싫으면 끊어내고 다시 사놓든지, 아니면 홀딩했다가 나중에 밑에서 한번더 받아놓든지, 두 가지 전략. 그리고 올라가면 30만 인근에서 팔아먹는 전략. 그렇게 제시합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 없는데, 아, 호텔신라 좀 빠지네요. 시장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나머지 다 전략 드렸으니까 아시겠죠? 현대건설 홀딩입니다. 현대차하고는 다 홀딩. 자,
뭐야, 호텔 신라는 20일 안 깨야 되고, 자, 마지노선 10만 3천원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안에 적당하게 매매해보고 안 되면 끊어내든지 하겠습니다. 지에스 건설 추가 상승 가능한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건설주 오늘 괜찮네요. 남북경협 플러스권 슬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어요. 자, 바이어도 뭐 위에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크게 현재 흔들림 없다. 자, 좀 달라요. 고점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많아요. 무슨 말이냐? HLB도 이거 꼭대기고요. 그다음 신라젠도 꼭대기예요. 그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비교적 꼭대기예요. 그러나 나머지 거뭐볼 것도 없고요. 별로. 셀트리온은 꼭대기가 아니에요. 먼저 꼭대기권을, 꼭대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먼저 오를 만큼 좀 오르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약간 흔들림이 있는 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꼭대기가 아니라고. 살만한 자리라고. 아시겠죠?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장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플러스권으로 돌았었어요. 아까 선물 밑으로 제끼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뀐만 나오면 상관없고 풋옵션 늘어나고 있으면 땡큐. 자, 외국계 선물 매수세 늘어나고 개인이 선물 줄어드는가 확인.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 코스피 사주는지 체크. 그리고 기간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기간은 이렇게 한번 마이너스권을 잡기 시작하면 거의 그 기조로 갑니다. 외국인은 마이너스 갔다가도 플러스로 확 돌아서고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기간은 비교적 안 그래요. 기조를 유지합니다. 그 기조를 비교적. 그리고 콜 옵션 들어오면 별로고 풋 옵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풋 옵션 늘어날 가능성 더 있어 보여요. 왜? 아침에 연락이 막 흔들어댔거든. 아, 여기 저항권이네. 빠질라나? 이러고 풋 옵션 안 줄이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땡큐입니다. 그럼 올라가요.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고. 자,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한두 개 비슷비슷하고, 호텔신라는 좀 빠지는 거 있고,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전체에 불었습니다. GS건설, 더갈수 있는 모양이고, 쉽게 던지지 마라 그랬고, 54,000원 깨기 전까지는 홀딩. 위로 붕 띄우면 더 날아갈 수 있어요. 현대건설도 걱정하지 말고, 현대건설도 걱정하지 말고, 셀트리온 잘 지켜보세요. 셀트리온 잘 지켜보시고, 28만 9천원 안 깨면 별 무리 없습니다. 자, 호텔신라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생방송에 참여한 분들 많이 늘어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방송 보시다가, 참고 될 만하다 생각하시면, 방송 일정 올려놨습니다. 아침에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합니다. 아침 가장 중요한 시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1시에 한번 또 체크합니다. 그리고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오후 4시에 또 방송하고요. 자, 오후 9시에 또 방송합니다.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한 2시간 가량 하는데 어저께 졸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그래서 참 딜레마는 맞아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피곤하고 안 하면 장중에 못 듣는 분들 많거든요. 직장인들. 직장인들은 오후 9시 방송 또 기대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들어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라도 좀 눌러주시고 광고라도 좀 봐주시면 제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한테 SNS로 날려주십시오. 무료 방송인데 좀 들을만하다 생각하시면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려주십시오.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퀄리티 있다고 자신 있어요. 자, 좋아요. 슈퍼챗. 실시간에,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로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하루에 5천원 벌고 있거든요. 광고 스킵하시면 저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딱 I'm Dr. K야.
이검주님이 또 슈퍼챗 2000 쏘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못 봤어요.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생각대로님, 저도 늦게 봤어요. 지금 삼성전기 가지고 계시잖아. 삼성전기 잘 대응해야 돼요. 희마리가 없어. 그죠? 여기 샀잖아. 지금 여기에 못 올라가면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여기 올라타야 돼요. 못 올라타면 나중에 밑으로 많이 세게 밀릴 수 있어요. 여기 저점 깨지면 안 돼요. 13만 3천 원. 아시겠죠? 그냥 적당하니, 적당하니 여기서 못 넘어가면 알아서 하십시오. 수급도 안 좋아. 이거 보세요. 외국계 기가 쌍끌이 매도해요. 별로입니다. 오늘도 매도네. 적당하니, 적당하니 여기 깨지면, 저점 깨지면 던지시기 바랍니다. 13만 7,500원 정도 깨지면 던지세요. 그게 손절하는 게 낫겠습니다. 보니까. 세게 치고 하면 손절 안 해도 돼요.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13만 6,500원 여기 저점권 딱 깨지면 알아서 던지십시오. 근데 오늘 IT가 강세를 가져오니까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하면 던질 필요 없고 밑으로 처진다 싶으면 알아서 던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이바이. 나중에 봐요.